아까부터 계속해서 우리 앞에 선포해주신 목사님, 전사님 지식의 말씀으로 이 소화기관에 대해서 위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이 바로 이 위산의 역류 예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. 몇 년 전에 그것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치유가 좀 됐는데 최근에 다시 그것이 재발되는 것 같아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시니까 장애 활동이 멈춰있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. 근데 오늘 기도를 받으시고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시고 무엇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면서 장애 활동이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가스 배출이 잘 안 되는데 네. 오늘 가스 배출도 잘 되시고 와, 예. 그리고 아까는 특히 뛰라고 하실 때 네. 본인은 원래 못 뛰신대요. 네. 왜냐하면 요실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. 있으셔서 뛰실 수가 없는데 믿고 뛰는 가운데 장과 그 모든 배변기관이 온전케 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알게 되셨다고 계십니다. 우리의 모든 위의 연약함, 장기의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